자, 다음은 품사입니다. 자, 품사.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해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합니다. 자, 단어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 나누면 자, 모두 아홉 개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조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가 각각 의미에 따른 품사의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 형태입니다.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말이 있고 변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하는 말을 가변어, 변하지 않는 말을 불변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능입니다. 문장에서 단어가 갖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 나누면 자,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몸체의 기능을 하니까 체언. 그다음 동사, 형사는 활용을 하니까 그죠? 예,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체를 서술해 줘서 용언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 조사는 체언에부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니까 관계언이고요. 자, 관용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함으로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감탄사는 다른 말과 한 예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체언입니다.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명사는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명사와 수사는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자, 책은 명사니까 관용사 세의 수식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대명사 그것은 대명사입니다. 새 그것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둘도 수사입니다. 새 둘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의 차이점은 명사는 관용사의 수식을 받으나 대명사와 수사는 관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자, 형용사의 관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어의 수식입니다. 즉, 새로운은요, 형용사 새롭다가 새롭다가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관용어가 된 경우입니다. 관용어 무슨 말이냐면 새롭다는 여러분 형용사잖아요, 그죠? 새롭다. 네, 거기에 플러스 어미 뭘 붙이면 은을 붙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새로 운이 되면서 자, 품사는 형용사 그대로 형용사지만 품사는 형용사지만 이게 문장 성분은 뭐가 된다, 여러분? 자, 형용사의 관용사형이 되고 형용사의 관용사형이 되고 문장 성분은 관용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관용어는 이제 새로운 책, 새로운 그것, 또 새로운 둘처럼, 새로운 둘은 안 되는구나, 그쵸? 새로운 둘은 안 되고, 새로운 책 되고 새로운 그것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용어의 경우에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대명사도 수식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수사는 수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의 차이점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의 차이점. 거기 잘 정리됐죠, 그죠? 명사는 관용사와 관용어의 수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대명사는 관용사의 수식을 받지는 못하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사는 관용사와 관용어의 모든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자, 체언은 문장 내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체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된다고 해서.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문법지식 넓히기. 명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명사는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 성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명사는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 접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관용어의 꾸밈 없이도 쓰일 수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 겉, 줄, 수, 적입니다. 바는요, 여러분. 자, 알바가 아니다. 에서 보시면 뒤에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조사가 왔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사에 그 도움을 받아서 문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명사입니다. 그죠? 조사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명사인데 얘는 알이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무수죠, 그쵸? 예, 바가 없다라고, 바가 아니다라고 쓸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말. 근데 알이 뭐예요, 여러분? 아, 관용어죠, 관용어. 그렇죠? 관용어. 자, 그래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기능하는 명사. 무슨 명사? 의존 명사입니다. 또, 겉, 해, 줄, 겉이 없다. 겉 다음에 이가 붙어가지고 문법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는 겉은 명사죠? 명사인데 해줄이라는 말이 없으면 쓸수 없죠? 그래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기능하는 명사. 무슨 명사? 의존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감정 표현 능력 유무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명사를 유정 명사, 사람, 개, 소, 따위가 있고요. 감정 표현 능력이 없는 명사를 무정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셀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질량 명사라고 합니다. 자, 3번.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차이점입니다. 고유명사에는 복수에 대한 표현이 어렵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고유성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쵸? 그죠? 복수라는 건 여러 개고 여러 개가 붙는 순간 그 고유성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자, 복수전미사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해군사관학교에는 미래의 이순신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이순신의 들이붙는 순간 이건 고유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 훌륭한 해군 장교, 리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고유명사는 이 모든 셋 따위의 관용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역시 고유명사는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일성, 네, 고유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뭐 두백제, 세백제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치? 자, 4번, 고유명사가 복수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형을 취하는 순간 고유성을 잃어버리면서 보통 명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의존 명사의 종류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등 여러 성분으로 들을 수 있는 명사를 보편성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분을, 이분에게, 이분과 이렇게 여러 격조사와 결합해서 다양한 문장성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편성 의존 명사라고 하고요. 그럴 리 가에서 보시듯이 주격조사 가와만 결합해서 주어로만 쓰입니다. 이런 걸 주어성 의존 명사. 그 다음. 그저 고마울 따름이조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와 결합해서 서술어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서술어성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 자,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의존 명사입니다. 부사성 의존 명사입니다. 그 다음, 명사의 수량을 단위로 표시하는 단위성 의존 명사도 있습니다. 5번, 의존 명사와 다른 품사의 구별입니다. 자, 아는 대로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너대로. 체언 뒤에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체언 뒤에는 뭐가 붙죠? 조사가 붙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아는 이렇게 관용어 뒤에는 오는 건 명사, 의존명사고요. 너대로처럼 너라고 하는 체언 뒤에 붙어버린 건 뭐가 된다? 조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이, 관용어 하는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의존 명사가 됩니다. 반면 지으니, 옮기니 이렇게 어떤 말에 붙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제안해주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접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씻은 듯,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이때 뜻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가듯이, 자 가다가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어간이잖아. 그럼 뒤에 붙은 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간 옆에는 뭐가 온다고? 어? 미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드시는 어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먹을 만큼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의존 명사고요. 너만큼은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명사의 종류입니다. 대명사는 먼저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나, 우리, 저, 저희 같은 1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어르신, 어른, 너, 너희 같은 2인칭 대명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이분 또는 이이. 그 다음에 중간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분 또는 그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저분 또는 저희. 이런 것들을 자, 3인칭,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요. 아, 참. 가리키는 사람을 모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가리키는 사람을 모르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체언을 대신 가리키는, 다시 가리키는 재규칭 대명사도 있습니다. 자, 특히 재규칭 대명사고 보시겠습니다.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로 재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얘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몰라요. 이때 저희들은 앞에 있는 얘들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지시 대명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말을 말합니다.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사의 특징입니다. 대명사도 체언이므로 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사의 격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역시 체언이니까 주격조사가 만나면 주격이 되는 것이고요. 목적격조사가 만나면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대명사는 아까 여러분 명사와 달리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으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사입니다.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가 있고요. 순서, 차례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습니다. 자 수사의 특징. 단독으로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체언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조사를 덧붙여 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체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표시할 수 없고요. 관용사와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용언입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형태가 변합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특징, 자, 형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 변, 어입니다. 활용에 의해서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활용에 의해서 여러 문장을 쓸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새롭다. 기분이 새롭다. 이러면 새롭다는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죠? 서술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이러면 여러분, 자,
은이라는 은이라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얘가 뭐가 됐죠, 여러분? 이제 활용돼서 뒤에 있는 기분을 꾸며주는 안녕 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활용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 성분이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용언입니다. 네. 활용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는 활용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바뀌고요. 체어는 조사와의 결합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용어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동사, 형사의 구분 방법입니다. 의미상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면 동사이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형에 현재형어미 는 혹은 니은을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관용사형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입니다. 하지만 기본형에 어미 는이나 니은이 붙지 못하거나 관용사형어미 는과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일어난다. 자, 기본형에 어미 니은이 붙었죠, 그렇죠? 동사입니다. 아름답는다. 기본형의 어미 는이 붙지 못하죠, 그죠?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입니다. 때리려, 사러 모두 동사입니다. 려와 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우려, 예쁘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예쁘다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다음. 명령형 어미 어라와 형용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입니다. 일어나라 익자는 자 명령형 형용으로 쓰였으므로 동사이고요. 순해라 착하자는 명령형 형용으로 쓸수 없으므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수식언입니다.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용사와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특징,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활용을 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 자, 새로운, 자, 새로운, 여기 봐봐, 여러분, 새로운. 새로운이 책을 꾸며주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을 관용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 관용사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뭐라 했어요? 관용사는. 자, 관용사의 특징. 특징. 자,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새로운은 새로운, 새롭다, 새롭고, 새로우니까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또, 활용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새로운은 관용사가 될수 없고, 형용사의 관용사, 형, 즉, 관용, 어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수식어로서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문장 안에서 부속 성분으로만 사용됩니다. 그 다음, 시제와 높임법을 표시할 수 없고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시제와 높임법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용언이고요. 격조사와 결합하는 건 체언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문법 지식 넓히기입니다. 용언의 형태입니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집니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그죠? 앞에 쓰이는 어미로. 자, 여러분, 선어말 어미의 기능입니다. 자, 선어말 어미는 뭐 앞에 온다, 여러분? 어말 어미 앞에 온다. 어말 어미는 어떤 기능 한다, 여러분? 종결 기능 한다. 연결 기능 한다. 전성 기능 한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선어말 어미는 어떤 기능 한다?
높임 기능합니다, 여러분. 시제 기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추측. 높임 시제 추측의 기능을 합니다. 그게 선어말음입니다. 알겠어, 여러분? 자, 앞에 선어말음이 앞에 먹어보시죠, 여러분? 어간이 붙습니다. 그럼 어간은 무슨 기능 하죠, 여러분? 어간은? 자, 의미.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뜻을 담당합니다, 뜻을. 자, 높임 기능하는 선어말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 있습니다. 시제 기능하는 선어말음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엇 있고요, 는 있고요, 겟 있습니다. 그죠? 추측 기능하는 선어말음에는 겟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를 본용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뜻을 더해주는 용어를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 해서 먹고는 본용언이고요. 싶다는 보조용언입니다. 아, 이때 싶다는 문법적인 뜻, 즉 희망이라는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밥을 싶다처럼 자립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구별법입니다. 용언이 두 개 이상 연속됐을 때 앞에 용언은 무조건 본용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중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즉 밥을 싶다처럼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예, 될수 없거나 단독으로 서술어가 된다고 해도 문장에 쓰인 뜻과 다를 때에는 보조용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그렇게 왔다. 단독으로 쓸수 있죠, 그죠? 근데 살아왔다의 왔다와 그렇게 왔다의 왔다는 서로 다른 뜻입니다. 이렇게 뜻이 바뀌어버리면 보조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거나, 서술 능력이 없거나, 단독으로 쓰였으나 뜻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보조용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검입니다. 어간, 용언에 활용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간은 어근과 일치하기도 하고 어근과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잡다의 잡은 어간도 되고 어근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어간은 여러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잡다, 잡고, 잡은 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잡이죠. 그럼 잡이 어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근은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잡다에서 캐치라고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은 어디야? 잡이지, 그치? 그러니까 잡다의 잡은 어간도 되고 뭐도 된다, 여러분? 근도 되지, 그치? 자, 그런데요, 이번엔 잡았다를 해볼게요, 여러분. 잡았다를 해볼게. 잡았다를 활용해볼게요, 여러분. 잡았다, 잡았고, 잡았으니처럼 어디까지가 안 변해요, 여러분? 잡았까지가 안 변하지, 그쵸? 그럼 잡았까지가 뭐가 된다? 간이 되죠, 그쵸?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잡았다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죠? 캐치? 잡이죠, 잡으셔. 잡은 뭐가 된다? 근이 되는 거죠. 알겠어, 여러분? 그래서 요 잡았다 같은 경우는 어간과 어근이 서로 다른 경우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니은? 어근의 접사가 붙어 어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잡히다의 경우 활용시켜 보십시오. 잡히다, 잡히고, 잡히니까 어디까지가 안 변하죠? 잡히까지가 안 변하니까 여러분 어간이죠, 그렇죠? 근데 뜻을 가진 부분은 뭐죠, 여러분? 캐치, 잡이죠? 예, 따라서 접사가 붙어서 어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용언의 활용입니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지 않는 말을 뭐라고 한다?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자,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는 변화. 그러니까 왜 변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변화도 뭐가 된다고 그러면? 규칙 활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 모음 좋아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잡았다 다음에는 아시 왔죠, 그죠? 그렇죠? 근데 먹었다 다음에는 뭐가 오죠, 여러분? 어시 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 어수로 바뀌었잖아. 아시 어수로 바뀌었잖아. 변했잖아, 그렇죠? 근데 변했는데 왜 변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앞에가 양성이면 앗, 음성이니까 뭐? 엇,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거나 또는 변했지만 그것이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되면 규칙 활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 자, 리을 탈락은 변했죠, 그죠? 리을이 탈락했으니까 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규칙입니다. 왜 규칙이냐면, 자, 변했지만 그 변하는 것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변화. 모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규칙이죠, 그쵸? 그래서 리을 탈락은 니은 앞에서, 니은 앞에서 이루어지는 리을 탈락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변화니까 이건 규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내 옆에 친구가 막 팔이 허물이 여러분 벗어집니다. 그럼 다른 친구는 괜찮은데 걔만 허물이 벗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지, 규칙. 그래서 그냥 병원을 가야 돼.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뱀만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라 모든 뱀에게 나타나는 규칙적인 변화죠? 그걸 우리는 불규칙이라고 하지 않아. 알겠어요? 뱀이 허물을 벗었어. 변화했어. 하지만 걔는 규칙적인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즉, 모두에게 바뀌는 변화는 규칙입니다. 리을 탈락은 규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으탈락도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잡다 다음에 어미 니은이 붙으면 바로 붙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의가 첨가됩니다. 이것도 규칙입니다. 왜? 지금 설명했잖아. 모두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알겠어요? 첫 번째, 불규칙 활용입니다, 여러분. 어간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시옷 불규칙. 시옷이 탈락합니다. 잇다, 이어 탈락했죠,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모두에게 나타나는 탈락이면 그 규칙이잖아, 그치? 근데 짓다 다음에 어가 오면 탈락했네? 씻다 다음에 어가 오면 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규칙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비읍 불규칙. 자, 눕, 어가 누워가 됐습니다. 비읍이 우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게 모두에게 바뀌는 변화라고 한다면 얘는 규칙입니다, 그죠? 근데 접다 다음에 어와 해봐. 접어. 안 바뀌었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누워는 불규칙인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불규칙입니다. 디귿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뀝니다. 자, 싯다, 실, 어. 싯다, 실, 어. 마찬가지로 이게 모두에게 바뀌는 변화라고 하면 규칙일 텐데, 굳다, 굳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잖아, 그쵸? 따라서 불규칙입니다. 르 불규칙입니다. 르 불규칙. 자, 리을이 더 생깁니다. 흐르어가 흘러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치르어는 뭐가 됩니까? 치르어는. 치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흘러는 불규칙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치르어가 칠러가 됐으면, 그죠? 그럼 그건 뭐가 되면 그때는 규칙이 되겠지, 그죠? 그때는 규칙인데 치르어가 치러가 됐으니까 흘러가 되는 건 불규칙입니다. 자, 우불규칙입니다. 예, 푸다가 어가 붙어서 우가 탈락하면 불규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간이 바뀌는 어간의 불규칙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어미가 바뀌는 어미의 불규칙입니다. 자, 하다 뒤에서 오는 어미는 아나어가 와야 하지만 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얘만 바뀌었으니까 자, 어미의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러 불규칙입니다. 자,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뀝니다. 푸르 어가 푸르 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외적인 몇몇의 단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역시 불규칙입니다. 자, 명령형 어미 거라가 너라로 바뀝니다. 우 거란데 예, 너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 7차 교과서부터는 6차 교육과정의 거라 불규칙을 비현실적인 문법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어라, 아라의 규칙형에 대응하여 가다, 자다, 일어나다 같은 일부 자동사에 붙는 것으로 본 거라 불규칙은 이미 어라, 아라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로 인해 거라, 너라는 장년, 노년층에서 쓰이는 세대 방언형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거라 규칙형에 대해서 오다만이 너라를 취하는 불규칙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거라는 규칙, 너라는 불규칙으로 봤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것도 바뀌어서 예, 너라도 자, 규칙형 어미로 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 너라 불규칙은 자, 불규칙을 이용해서 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다에 너라가 오는 것을 과거에는 거라가 와야 할 자리에 예외적으로 너라가 왔다라고 해서 불규칙으로 취급했으나 지금은 자, 너라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규칙형 어미로 예,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너라 불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미의 불규칙은 현재로서는 어불규칙, 러불규칙, 그리고 자, 달다, 다의 명령의 어미가 오로 바뀌는 오 불규칙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히읗 불규칙입니다.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나 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어간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미가 애가 됐으니까 어미도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어간 어미의 불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식언입니다. 관형사인데요. 관형사는 자, 체언이 가리키는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용사를 성상 관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전 교장 선생님처럼 지시성 있는 관용사를 지시 관용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한 사람, 배, 세척처럼, 예, 수량성을 띈 관용사를 수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사입니다, 여러분. 성분 부사는요, 하나의 성분만을 꾸며주는 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분 부사는 일반적으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를 성상 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소, 시간 앞에 붙어서 지시성을 띈 부사를 지시 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정 부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성분만 꾸며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성분 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자의 태도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걸 양태 부사라고 합니다. 과연, 설마, 제발, 결코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나 단어, 문장과 문장 등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도 있습니다. 이 부사도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가 아니므로 성분 부사는 아니고요. 예, 문장 부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사입니다. 젊다는 형용사인데 늙다는 왜 형용사가 아닌가요? 자, 젊다는 활용할 때 젊는, 젊는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 늙다는 활용할 때 늙는, 늙는다처럼 자, 관형사형 어미 는과 그다음에 현정어미 는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늙다와 젊다의 품사는 각각 다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 이다는 조사인데 자,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는 왜 조사가 될수 없나요? 자, 이다의 부정어인 아니다는 활용 양상만 이다와 같을 뿐 자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 쓸수 있잖아요, 그죠? 반면 이다는 체언에 기대어만 쓰일 수 있으므로 자, 이다는 용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학생이 아니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처럼 이때 아니다는 여러분 자립해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예, 자립성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죠? 반면 그는 학생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그쵸? 그죠? 이다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서? 체언에 붙어서만 쓸수 있으므로 자립성이 없으니까 이다는 예, 형용사가 되지 못하고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관계언입니다. 자,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말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주므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조사는 의존 형태 소이며 형식 형태 소입니다. 자, 그래서 자립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어로 취급합니다. 서술적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체언과 결합하지만 관용사와 감탄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언에도 붙을 수 있고요. 부사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먹어는 보겠다. 조사들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여러분? 용언에 붙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빨리는 했다. 조사 등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여러분? 부사에 붙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는 관용사와 감탄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단 여러분, 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주는 격조사는 체언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단 일정한 자격을 주는 격조사는 체언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의 종류입니다. 격조사입니다. 체언에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격조사 이 가와 복격조사 이 가가 형태가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사용된 이나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아니다는 이때 아이가에 붙은 가는 복격조사고 아이가의 문장 성분은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부모님의 사랑. 자, 이렇게 체언에 붙어서 관용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를 관용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에에서 에게 한테 같은 것이 붙어서 부사어가 될수 있으므로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름을 부를 때 쓰는 조사를 혹격 조사라고 합니다. 다음, 접속 조사입니다.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 조사라고 합니다. 와, 과, 랑, 하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입니다. 암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말합니다. 소설만 읽지 말고 한정입니다. 시 도읽어라 역시입니다. 인생은 짧고 대조입니다. 그렇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옆에 거기 보조사의 종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독립언입니다. 감정을 넣어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합니다.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임으로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일체의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독립어는 주로 앞에 올수 있습니다. 앞에 옵니다. 하지만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 올수 있고 마지막 끝에도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사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호응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감탄사의 구별입니다. 자, 실제 이름을 부르면 감탄사가 아닙니다. 길동아 같은 부르는 말인데 야 이러면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면 길동아! 이건 이제 감탄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왜? 사람의 이름은 명사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길동은 명사고 아는 혹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처음에 놓인 제시어나 표제어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청춘.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가? 이때 청춘은 명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감탄사, 입버릇 감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요. 자, 구어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아, 저, 응. 자, 이런 걸 구습 감탄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언어 습관에서 나타난 감탄사, 구습 감탄사. 다음. 자, 조사의 단어 인정 여부입니다. 자, 국어에는 조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립 형식이 아닌 의존 형식이므로, 자, 독립된 성분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사론적,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단어에 가깝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 격은 격조사에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순에 의해서도 표시될 수 있으므로 격조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나, 밥, 먹었어. 이렇게 자 조사가 생략돼도 주격과 목적 격은 쉽게 판별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속격조사 이다입니다. 이다가 다른 격조사와 같은 점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같은 점, 자립할 수 없고 체언에 붙어서만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사가 활용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이다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 이다에 대한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는 여러분 학교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학교 문법에서는 리을 서술격 조사로만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와의 기능입니다.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이때 와는 앞에 사과와 뒤에 배를 접속해 주는 무슨 기능을 한다?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접속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납니다. 배는 사과와 다르다 해서 이때와는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접속조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때는 무슨 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과와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문장 성문에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다르다가 서술어죠, 그쵸? 자, 이렇게. 서술어 앞에 오는데, 서술어의 대상이죠, 대상? 대상인데 을을이 붙지 않는 대상 그럼 다 모두 뭐가 된다 여러분? 부사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술어의 대상 중에 을과 을이 붙는 대상은 목적어고요. 을을이 붙지 않는 그 외의 대상은 다 뭐라고 한다? 부사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부사어니까 와는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알겠어요? 자, 알쏭달쏭 해설사입니다. 철수가 갔다와 철수는 갔다.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자, 철수가 갔다에 갔다, 가는 주격조사입니다. 그죠? 반면, 철수 는 갔다에 드는 목, 저 뭐죠, 여러분? 보조사입니다. 그죠? 네, 뜻을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갔다, 여러분? 앞에 철수가 갔다는 갔다의 주체가 철수란 얘기고, 뒤에 철수는 갔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철수가 갔다는 걸 강조, 그죠? 강조하기 위한 용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자, 앞에 건 주격조사고요. 뒤에 건 예,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 자, 여러분, 문제는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자료와 여러분. 그래서, 분량이 많지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넣어둔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 갖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